야, 이거 김문석급이야. 오. 둘, 셋. 와! 3개나 주신다는 거야? 3개 드릴게요. 프랙! 립스틱 바르면 혼난다? 아, 답답해. 이거 나 안단 말이야. 3, 2, 1. 공안부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좋아하면 퍼주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입니다. 여기 리액션 좋다. 되게 신난다. 리액션 부자로 유명합니다. 네. 아, 신납니다. 세 분만 모실 순 없죠. 태민 씨도 저희가 불렀어요. 입장해주세요. 입장해주세요. 오. 오. 잔뜩 꾸미고 왔네. 다들 공필이 좋아요. 네. 네. 근데 난 태민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거기선 시간이 안 가는데 갔다 와보면 금방이라고. 또 눈 깜짝하면 또 활동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귀청으로도 안 듣더라고 그 얘기를. 각자 근황도 되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끝나고 드라마 촬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나온산 놀라운 토요일 지금 솔로 앨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라던 바다라는 예능 촬영 끝났습니다. 1회 게스트로 샤이니 분들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원래 저희가 예전에 파일럿 전문이었거든요. 예, 아 맞아요. 사실 맞죠.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직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아이돌. 혹시 넷플릭스는 20대가 없나요? 지금부터 플렉스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제 서른 넘어가지고 잔상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저 뒤에 세트 보이시나요? 세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면 퍼주는. 네, 이게 넷플릭스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 그래요? 집 담보문서 입고 그런 거 아니야? 우와! 우와! 헐! 바르지 마! 띠! 아우, 깜짝이야. 정답!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넷플릭스 덕후 인증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건 자신 있지. 아니면 어떡하죠? 순발력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자, 순발력을 요해요? 넷플릭스 볼 때 당신의 자세는 3, 2, 1! 3, 2, 1! 자. 안 보잖아, 형. 어디서 공갈지? 그래, 형, 안 보는데 왜 갑자기. 안 보면 이러고 있어야지, 형. 아이디가 없는데. 제가 예능이나 네. 뭐 드라마나 많이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볼 기회도 없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온유 씨가 꼭 저희 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오케이. 열심히 저도 네. 첫 번째 영자를 골라주세요. 퍼 할까 퍼? 다음 중 넷플릭스에서 찾을 수 없는 작품은? 이건 넷플릭스 봐야 알잖아. 1번 셜록, 2번 소년 소녀를 만나다, 3번 루시퍼, 4번 필굿. 호! 4번 필굿. 땡! 오! 유! 유! 2번! 2번 뭐? 뭐였죠? 키! 키! 2번 소년 소녀를 만나다. 정답! 야, 이게 뭐야! 필굿이라는 작품을 몰랐네 내가. 루시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쵸, 여기 저희 노래가 나오잖아요. Hey, who are you? I'm Lucifer, Morning Star. 여기에 나와? 나와. 너 안 봤어 루시퍼? 안 봤어. 야, 루시퍼 띵작이야 띵작. 재밌어. 진짜 나온 거야 이게? 나왔어. 이거 상자 들기도 어렵겠다. 아, 나 이런 소일거리 되게 안 좋아하는데. 무거워? 응? 아니? 아니야?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어? 어? 오! 이게 뭐야? 넷플릭스 공식 굿즈인가 봐. 끝이야? 끝이야. 김기범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아, 저것도 내 거야? 네. 오? 와, 깜짝이야. 어? 아, 야, 이거 대박이다. 어, 이거 좋다. 너무 예쁘다. 이거 가져. 나 괜찮아. 오, 이거 괜찮아. 형, 이거 형 모자 써. 이거 자, 이거 넣어줄게. 야. 오! 이거 본사 공기까지. 시작이 좋은데요? 좀 다 보셨다고 했는데 감상평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입을 모아서 얘기한 거는 너무 이제 웰메이드다. 괴물이 이제 어색함이 없다.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지? 이 퀄리티가? 그 세트 하며 이렇게 되게 짜임새 있는 여러 모습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트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화를 보게 만드는 궁금하게 만드는. 맞아. 그래서 이틀 만에 다 봤던 기억이 나고. 맞아. 역할 하나 선택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면 누구 할 거예요? 머리 잘린 괴물? 스위트홈 보면 경비 아저씨 있고 경비 아저씨 있고 시영이 누나 있고 경비 아저씨 있고 시영이 누나 있고 괴물도 있고 경비 아저씨 있고 시영이 누나도 있고 괴물도 있고 아유 아이고. 선물을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아, 드디어 키님. 아, 뭔가 그 힙. 아. 뭔데? 왜 그래? 혜민이와 늘 함께 해. 귀여워라. 빅토리. 이거는 너무 좋다. 아우, 깜짝이야. 승리호. 정답. 이게 어떻게 승리호야? 저게 준기형이라고 그럼? 이게 누구? 저게 준기형이라. 이게 누구? 아, 나를 위한 이온 음료. 태민이를 위한 보조 배터리. 온유형을 위한 마사지건. 마사지건. 진짜로? 아, 진짜. 사전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저의 초이스 선물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맞춰? 어? 잠깐만. 체크 셔츠일 때 좀 나이가 많네. 보니까. Maybe.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진짜요? 우와, 이 친구. 뭔가... 미치겠다. 미치겠다고? 넷플릭스 스티커 세트. 야. 왜 받지를 못하니? 선물을 가져왔는데 왜 받지를 못하니? 넷플릭스에서 가장 취향 저격하는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빅뱅 디오리랑 모던 패밀리랑 프렌즈 뭐 그런. 어렸을 때도 봤잖아. 나 진짜 오래 봤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이렇게 큰 거야. 나는 2, 3까지밖에 안 봤어. 끝까지 다 못 봤어. 봐봐, 막판 눈물 난다. 봐야겠다. 다시는 못 보잖아 이제. 와, 시즌 1부터 11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니 대단하네. 네. 특별히 선물을 먼저 공개할게요. 에? 어? 진짜? 꺼내왔어. 불안한데? 기꺼. 오! 야, 이거 해?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야. 어? 왜? 야, 이거 진문서급이야. 보여줘. 뭔데? 일단 혼자만 맞히기 억울했다고? PD랑 역할 체인지. 네, 요 정도까지 보여줄게. 이거 맞힐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할게. 그 뭐야? 안 보여. 그 뭐야? 어! 오! 스매그야? 나 그냥 뭐야? 진짜 냉장고네? 나 이거보다 난 내가 제일 이거 좋다 그랬거든, 내가. 이거 그러면 세 개나 주신다는 거야? 세 개 드릴게요. 세 개 드릴게요. 와, 진짜 플랫. 우리 다 따로 사는데 이거 한 개로 누구 코에 붙어? 아예 못 맞힐 걸 내야 돼? 아예 그냥 주관식 서술형으로 내자. 샤이니가 음악 방송에서 커버했던 노래 세 개 대기. 이건 뭐 천재야? 커버했던? 마법소녀. 샤이니가. 아, 샤이니.
샤이니가 한 명이라도 했으면 돼요. 마법 소녀 쳐주는 거야? 아니 샤이니 모두가 아니고 55, 54, 53, 52, 51. 끌어올게요. 여러분 성공. 넷플릭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 문제는 민호님의 개인 문제예요. 민호님이 맞추셔야 되니까. 난 또 선물 약간 또 고르잖아. 난 면으로 간다. 면. 면. 오케이. 면 좋아하니까.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축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영화는? 아. 1번 잉글리시 게임, 2번 병단어 게임, 죽어도 썬더랜드, 3번 토니 파커 마지막 슛. 슛이니까 뭔가 그 근데 이게 슛이 토니 파커 농구 선수야. 무조건 3번이야. 왜냐면 토니 파커의 슛인데 리얼리티니까 축구하는 장면이 잠깐 나올 수도 있잖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농구 선수가 갑자기 자기 다큐멘터리에서 축구를 왜 해. 일상일 수 있잖아. 아니야. 너도 가수인데 농구하잖아. 똑같은 그래. 거 아니야. 3번 토니 파커의 슛. 마지막 슛. 정답입니다. 정답. 토니 파커 기술. 토니 파커 기술이란 게 있어. 자기 이름으로 된. 그렇게 페이크 주는 그런 토니 파커 기술을 갖고 있는 엄청난 NBA 선수. 역시 기술을 배워야 돼. 이거는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네. 진짜 말했잖아. 랜덤이라니까. 와, 좋네. 진짜 온이 형 미안하다. 이게 뭐였는데? 온유 넷플이 많이 사랑해하고 힐링을 위한 캠핑 세트를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ord, let 이번에는 온유님을 위한 문제예요. 온유님이 박스를 하나 골라주세요. 아 제가 골라요? 그래 형 한 방 있는 걸 골라라. 하하. 오 형 무거워. 어 그래? 어 묵직해. 괜찮은 거 집은 거 같은데? 오, 나만 해야 돼? 묵직해. 뭐 하는 거야? 요새 누가 그런 거해? 옛날 사람아. 어? 깜짝 놀랐어. 묵직해. 요새 누가 그런 거래? 약간 소름 끼쳤어. 들고 가는 거 몰라 이거? 누가 그런 거래? 요새 모던 타임즈냐고. 이거 몰라 이거? 찰리 채플린이냐고. 이게 앞에서 보면 신기해요 이게. 이게 나를 신기하는 거냐고. 어 잘해 잘해. 꼭 맞춰주세요. 오늘 네. 훈련 받았다.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무거웠어. 뭔가 한 방에 있는 거 들어간 거 같은데. 넷플릭스에 올라온 작품들 중 예능을 제외한 못 맞춘다 이거. 시의 출연작은 총 몇 편일까요? 나? 제목까지 같이 나? 어, 키의 출연작이 있어요. 있어. 내가 넷플에 나와? 아 맞다.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맞다. 맞추기 쉬워. 진짜 쉬워. 그 작품의 결을 잘 생각해봐. 내가 나왔던 것 중에 뭐가 넷플릭스랑 가장 어울리는지. 영화랑 기억나는 게 뺑반밖에 없냐? 유. 뺑반! 아 아닌가 봐. 아니야 질러. 질러. 어차피 뭐 선택이 없어요. 뺑반. 정답! 아, 뭐야? 영화 한 20편 했냐 내가? 넷플 나올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고민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빨리 오고 가야지. 야 이 새끼야. 나 진짜 많이 맞았어 저걸. 아 근데 저거 빨간 머리 하네요. 진짜 힘들었는데. 어. 콘서트 하면서.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보여줘. 두두단. 아헐! 야, 바꿔라. 이 형이 바꿔줄지 모르겠다만. 그래, 안 바꿔줄 것 같아. 형, 캠핑 그냥 형이사. 아니야. 너 그냥 아니야. 줄게, 너 써. 아니야, 형. 아니야. 형 이제 이런 거 좀 쓸 때 됐어. 그래, 써, 형 써. 이런 거 좀 쓸 때 됐어. 근데 있잖아. 어? 근데 아날로그 고만하고 이거 좀 이런 거 좀 쓸 때 돼. 아!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되니까 차고라도 다녀.
요즘 애들 다 애들 이거 하는데 이거 어? 형 이런 거 좀 할 때 됐어. 그래 해. 그래. 난 진짜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아니야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바꾸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네. 넣어둘게. 다음 네. 이번엔 팀 문제인가요? 팀 안에서 개인전? 단체로 이 문제를 성공하셔야 돼요. 넷플릭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당장 구독해 지금부터! 와, 안 들린다. 안 들려? 자, 시작!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간식! 간식! 쉬고 달어! 아이, 아이고, 셔! 아이, 아이고, 셔! 셔! 그러고 달아! 달아! 합쳐! 쳐다라! 그게 뭐야? 그 과자! 과자! 어! 쳐! 아이 쳐! 비슷해! 걔, 얘 사촌이야! 걔네! 새콤달콤! 네. 그렇지!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어? 맞았대 맞았대!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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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 선배 너? 그 립스틱을 바르지 마시오. 을 빼. 선배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어, 선배 그 립스틱 그 을 그 립스틱 립스틱 을 바르지 마시오. 바르지 마.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선배 그 립스틱 바르면 어? 혼난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그렇지. 맞췄어? 내가 이 말을 말을 좋아해. 신발을 좋아해? 어. 신발을 신발을 좋아해? 이 말 말 말 말을 좋아해. 좋아해. 여기 나 너 미쳤어. 돌았어. 여기서 나 미쳤어. 손담비. 내가 미쳤어. 손담비 누나. 아니야 아니야. 가십거래 이 대사가 나와 심지어. 나 뭐라는 거야? Gossip Girl. 가십원. 가슴 가슴별? 가슴 가슴별? 가십 가십걸 대사 넘겨 이 구역에 미친 가슴별이 뭐야? 너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스포츠 농구 축구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이거 못 맞춰 땅 말고 바닥 스카이 하늘 하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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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 비슷해! If! If! 하늘은, 만약! 하늘에서 그러니까, 음식이 내린다면? 아, 다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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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비슷해! 어스 같은 감독이야. 어, 이거 제목이 뭐야? 영화 제목이 뭐야? 어스 감독인데. 영화 제목이 뭐야 이게? 이거 영화 제목 뭐야? 헤라운! 이거? 정답! 맞았어? 맞아 정답? 아 오케이. 무브! 그 다음에 무브이? 윤무브! 아니 윤무브가 무슨 말이야? 영어라니까! 영어! 영어! 무브투! 그렇지! 무브투 헤븐! Exactly! 나! 끝났어? 아. 끝! 세이프! 아야 이거 제목 뭐였지 이거? 어스 말고 이거? 겟아웃 그래 아 그게 기억이 안 나.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눈 그거 알지? 눈 빠져드는 거? 야 바로 알지 겟아웃.
아. 어? 어, 선물 뺏어오기 찬스 1회권이야. 근데 이게 그 우리가 다 맞춰야 돼? 세 명 중에 한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찬스를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게임을 해놓고 가위바위보를 정한다. 이렇게 게임을 해놓고 가위바위보를 정한다. 야, 그럼 키가 이기면 넷플릭스 스티커랑 애플워치랑 바꾸는 거야? 야, 심지어 주는 거 아니야? 뺏어오기 찬스야. 네. 아, 어, 그러네. 뺏어오기 찬스네. 뺏어오기 찬스. 주는 것도 아니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준다 그럴 때 맞지. 어, 기분이 묘하잖아. 아, 그래? 괜히 뭐, 진짜 뺏긴 것 같잖아.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설명해드릴게요. 자, 들어주세요. 킹덤이네. 끝났다 생각하느냐? 서둘러 정리하고 밥을 대비하시오! 예! 저들이 어찌 낮에 빛이 아니었어. 온도였어. 배우들이 말한 대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좀비야. 끝났다 생각하느냐? 이분은? 서둘러 정리하고 밥을 대비하시오! 저들이 어찌 낮에... 어, 너희 맞네. 1인 2역. 서비야. 빛이 아니었어. 온도였어. 대사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그렇죠, 네, 안 나요. 좀 저희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네. 팬들을 위한 동포이미 한 소절 다시 부르기. 부르기? 응. 아니, 좀 낮춰서 부르기. 원래대로 가야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원래대로 해볼까? 가? 해볼까? 5, 6, 7, 8 끝났어, 너의 love. No worry now, ooh. 사랑하면 보내줘. Don't worry now, ooh. 계속 말하잖아. Next time은 없어 in your life. 네 사랑 난 이제 아냐. 지워 날 잊어버려 제발. 난 널 몰라. 내게 전화하지 마. 아, 아 높다. 높다. 이것도 낮은 거 같아. 이것도 낮춘 거야. 살짝 이것도 낮은 거 같아. 자, 기억하는 다 외웠어?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빨리 쓰자. 끝났다 생각하느냐? 서둘러 정리하고 밥을 대비하시오! 서둘러 정리하고 밥을 대비하시오! 예! 저들이 어찌 낮에 햇빛이 아니었어. 온도였어.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문제까지 성공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물을 공개해 볼까요? 네. 슉. 오. 스팀 청소기. 스팀 청소기.
근데 이거 그 엄연히 따지면 단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있어? 없음 내가 가지고. 솔직히 필요하진 않아. 솔직히 필요하지. 내가 가지고. 괜찮아, 온유 형한테 물어보자. 온유 형.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맞추셨습니다. 진짜 다 주셨다. 지금 진짜 다 주... 형 애플워치만 뺏긴 건가? 형 애플워치만 뺏긴 건가? 넷플릭스 퀴즈도 풀면서 상품도 팔아셨는데 소감 한 마디씩 한번. 네, 오늘 저도 너무 진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예전에는 뭔가 그냥 TV를 틀면은 그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봤다면 지금은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많은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 담겨 있어서 내 하루의 마지막을 좀 뭔가 뿌듯하게 보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넷플릭스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넷플릭스는 사실 좀 경험과 견문을 넓혀주는 가장 빠른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넷플릭스 안에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좀 재밌었어요, 그죠? 진짜 재밌었어요. 네, 조금만 더 짜임새 있어지면 네. 조금만 더 짜임새 있어지면 더 괜찮죠. 오늘 처음이었으니까. 네, 오늘 처음이니까. 네. 결국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밌지만 조금만 더 짜임새 있어지면 모두가 만족하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첫 회잖아요, 첫 회. 그러니까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갔는데 네. 시즌 1부터 시즌 11번까지 다 볼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오늘 집에 가서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넷플릭스 구독해 이제부터! 그렇다면 넷플릭스 구독해 이제부터! 맥이 저희 샤이니도 좋아하면 퍼주는 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See you on Netflix!